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를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다나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에 그러니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째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의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노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 때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며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롯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어 모으니 열두 광줄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내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7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두져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로만 곧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키니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